한국 맥도날드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17일 지난해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출로 1조 2,920억 원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3년 연속으로 매출 1조 원을 넘은 것이며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직영점 매출만 보면 2022년보다 12.4% 늘어난 매출 1조 1,181억 원을 냈으며 한국 맥도날드 창사 이후 최초로 직영점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것입니다.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배달 수수료 등 지속적인 재반 비용의 상승 속에서도 고객 중심 활동과 국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집중하며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익성도 개선했는데요.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해 낸 영업 손실은 203억 원으로 2022년보다 적자 규모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의미 있는 ESG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맛과 품질, 고객 경험 및 혜택 강화에 집중해 이례적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